저는 현재 한국 미디어 코칭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허성이라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손주를 둔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늘 융복합형 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사업 진행도 하고 2019년도에 미디어 강사들과 함께 협동조합도 만들었답니다. 사실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누구나가 아마 엄마 강사들은 그럴 거예요. 내 아이 교육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시작되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 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항상 두 아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변의 사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렵다기보다는 재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많이 변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가끔씩 놀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 아들과 손녀딸, 며느리도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매일 저녁 페이스톡을 하거든요.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늘 사용하는 것이 어쩜 이렇게 너무 놀랍다. 이런 기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언택트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지만 비대면이란 말이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단어는 이미 2018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실렸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는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가거나 특히 자녀분들과 함께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키오스크로 결제하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도구 하나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비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필수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요즘은 다양한 곳에서 뉴스 리터러시, 독서 리터러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해 능력을 사실 말하거든요. 필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여러분들 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있구나가 아니라 있네? 얘가 뭐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카톡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은 몇 명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명, 400명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보 하나를 받았을 때 모든 400명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400명이 있는 방에 전달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거에는 너와 나만 아는 것이 이제는 나와 몇백 명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허위 정보에 노출이 됐을 때 나 자신도 손해를 보지만 우리 자녀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됐든 미디어 리터러시를 아는 것은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필요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간단한 예로 우리는 카카오톡에서도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지도도 찾아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누구나 배우고 익혀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공교육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나이 드신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모르신다면 결국 거기에서도 생각, 그리고 격차가 날 거예요. 문화적인 격차가.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도 문해 교육 강사님들이 많으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한글을 알아야
그리고 읽고 쓸 줄 알아야 나의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낯선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낯선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 앱을 한번 탐색하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는 아이들은 기계를 처음 만나면 너무 잘하죠. 사용설명서 모릅니다. 그럼에도 잘할 수 있는 거는 눌러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들을 눌러보신다면 충분히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키우실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 그 자체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은 곳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도 좋지만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많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은 디지털은 자연이다. 리터러시는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아는 것은 자연을 가꾸는 것처럼 어떻게 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 환경을 가꾸듯이 여러분들께서 이 디지털 세상을 리터러시를 통해서 잘 아신다고 한다면 건강한 자연과 건강한 생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외쳐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미디어 코칭 협동조합 허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